특히 쿠드롱 선수가 승부욕으로 치면은 뭐 거의 따를 자가 없을 정도로 승부욕이 상당히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이걸 이거를 쿠션 라인으로 보네요. 3가 아니었어요. 자, 쓰리 쿠션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는 코너 근처로 내공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예민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얇은 두께를 써서 쿠션 라인으로 봅니다.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배치 속도를 속도감을 이용해서 살려서 아, 네. 멋집니다. 자, 보통 이런 배치를 칠 때는 본인의 최고 속도를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쿠드롱 선수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냥 가볍게 손목을 이용해서 살짝 튕겨주는 것만으로도 각도를 넉넉하게 만들어냅니다. 지금 떨어지는 각도를 보니까 저 정도 속도로 쳐도 단쿠션 중앙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 테이블들 반발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이미 또 적응이 다돼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투뱅크, 야! 정말 이런 매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무리한 속도를 쓰지 않죠. 평범하게 툭 쳐놓는 것만으로도 일목적구의 두께가 중요한 거지 빠른 속도나 강한 힘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공이 끌리려고 하면요. 예. 물론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세게 칩니다. 앞에 그 대회전 짧게 치는 공도 그렇고 이 공도 그렇고 뭐 강약 조절에서도 신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자, 연속 뱅크샷. 지금 이런 뱅크샷도 마찬가지죠. 왠지 일목적구가 맞고 뒤로 끌려야 될것 같단 말이죠. 예. 네, 얇게 맞으면 안될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속도 배합이나 이런 걸 보면 딱 득점이 될 만큼의 속도만 써요. 속도가 빠르다던가 힘이 강하게 되면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각도와 조금씩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3뱅크나 2뱅크거든요. 네. 1점짜리 2개, 2점짜리 2개. 자, 뒤로 끌어내리죠. 저렇게 가볍게 치는데 저 속도가 나오네요. 정말 해설을 할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감상하면 될것 같아요. 네. 가볍게 콕 찌르는 것만으로도 뒤쪽으로 오는 백스핀을 극대로 살려줬죠. 공이 어느 위치에서 어느 속도로 움직일지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컨트롤하네요. 와. 자, 지금 배치는 원뱅크로 되돌아오기 형태로 보냅니다. 아, 아, 이번엔 지금 조금 네, 얇았어요. 단쿠션에 맞지 못했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두껍게 맞아서 단축 쪽으로 가봤자 각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렇죠. 최대한 얇은 정도의 깊숙한 원쿠션을 노리기 위해서 치다가 실수를 한 거죠. 의도적으로 예민하게 친 거죠. 네. 네. 쿠드롱 선수가 1이닝에 2점, 또 이번 이닝에는 7점 치는데 뱅크샷 2개 들어가서 그렇다 쳐도 지금 저희 PD 말로는 4분도 안 걸렸답니다. 그걸 또 계산하고 있어요. NH농협 카드